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이어트 지금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월요일이고요. 지금 몇 시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6월 15일 11시 44분. 라면 끓여 먹기 딱 좋은 시간이죠? 유지어터의 식단으로 밤 11시 44분에 끓여 먹는 비빔면. 동생이랑 같이 비빔면 몇종 리뷰 이런 영상 보고 나서 굉장히 지금 참을 수 없는 참을성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빔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알겠어요? 갑시다. 고고고! 두 개? 무슨 만두야? 물만두? 왜 영상 찍는데 안 도와줘? 20분 얼핏 봐라. 아니, 내 말에 말대꾸라도 해줘. 아, 내 목소리 긴장하잖아. 내 목소리 싫다.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목소리 모자이크 어떻게 해? 목소리 이거 봐. 뭐? 디스가스팅. 에휴! 에휴! 디스가스팅. 이거 감자야? 이걸 왜 찍어? 뭐 자랑이야? 감자야? 감자인데. Disgusting. Ew. 주르륵 자연스럽게 비벼봐. 정말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는군. 치베르. 말 좀 해줘. 말 좀 해. 저희는 만두랑 소세지도 말할 거예요. 치베르. 저 미혼 뭐야? 아, 왜 이렇다? 아, 미혼! 먹는 거 왜 이렇다? 미혼! 이게 좀 불었어. 만두가 신기하게 생겼네. 이건 기계로 낸 건가? 모양을? 아니지. 좀 잡아라. 안 보이는데 3만큼 남았어요. 진짜 빨리 먹는다. 나? 둘다. 오븐이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지 않아? 빠르지. 제가 진짜 탄산수를 싫어하는데 동생이 먹으라고 사정사정해서 제가 먹어봅니다. 오, 진짜 파인애플 냄새 나. 그럼 아니 이게 원래 맛이 없지 않나? 탄산수가? 아침 먹이 한번 달아볼게요. 아, 여기구나. 아.
오늘의 OOTD입니다. 되게 너무 좋은데. 놀랍게도 이게 화장 끝입니다, 여러분. 8시 53분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할 거예요. 따릉이를 타고 회사로 가는 장면은 너무 소음이 심해서 더빙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상시에 제가 매일 혼자 가는 이 거리가 너무 예뻐서 꼭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이 길이 저에겐 너무나 힐링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 따릉이 타고 한강에 오면 꽉 막혔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꼭 오곤 해요. 1시간 먼저 일어나서 따릉이로 출근하기. 말만 들으면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너무 개운합니다. 진짜 졸려 죽겠을 때 눈 딱 감고 일어나서 따릉이를 타면 성취감도 들고 잠도 깨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 새 보이세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예요. 하루 중에 가장 감성적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날그날의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괜히 쓸데없는 몽상에 빠지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는 휴대폰을 보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롯이 나 혼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투리 시간엔 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뇌에게 쉬는 시간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한강 너무 예쁘죠? 진짜 언제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제일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먹을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는 감동란.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나오는데요? 어디 가세요? 아, 뭐 지금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메뉴 감동란. 와, 맛있겠다. 와. 맛있어 보인다고 한 마디 했어요. 아, 맛있겠다. 우와 대박. 헐 대박. 대박 사건.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신기해요. 그만 찍었어요. 네. 내가 치킨 계신 건가요? 아, 부담되네. 빨랑빨랑네. 오랜만에 블로그라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계란. 아, 계란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힘들겠어. 계란 깨는 거. 견뎌내 혹시 너? 세상에 떨어졌어. 와.
그래서 왜요? 색깔이 떨어져서 바로 버렸어. 아니 그거 먹을 수 있지 뭐. 맞아. 한 판 안에 주시면 되잖아요. 아 나도 지나버려가지고. 아. 한 판 줬어. 안 잘라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베이글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요? 응. 젤로 빠진 곤약 젤리 깔라만실 맛 먹겠습니다. 저 배가 좀 안 차서 이거 아 이거 너무 피패 같아요. 제 입맛은 좀 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셔서 먹으면은 부셔서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게 설탕이 안 들어있고 에리스리톨이라고 그 대체당? 대체당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설탕 안 들어있는데도 엄청 달아요. 이 젤리는 이 젤리에 비해 그건 몇 칼로리인가요? 이 하리보 젤리는 343칼로리거든요? 제가 이거 오늘 한 7개 정도 먹었는데 네 이게 300칼로리 넘어요. 저 이거 한 오늘 7개 정도 먹어서 2100칼로리? 대박. 제 기초 대사량 넘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5칼로리밖에 안 돼요. 5칼로리요? 응. 네? 무슨 5칼로리도 안 돼요? 거짓말! 어머니 저새 에어베리 냄새 너무 좋아요 이거. 잠시만요. 저도 에어베리 냄새 맡으면 이거 살 거예요? 먹고 싶어요 이거. 어? 이거 무슨 냄새예요? 저 에어베리 저 알갱이 짱! 팔찌에는? 에어베리 네? 잘까? 아 이거 생각나 짜봤네. 아 진짜 쩔었네. 저에게 팔찌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저 지금 주문되고 있나요? 이제 된다. 꿀 아까 할까요? 여기 꿀을 넣기. 못 넣을 수가 있나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 4개 해가지고 게리 카메라 안 사시나요? 다들?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 있으면 네, 드셔보세요. 네.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출사 한번 떠납시다. 네? 진짜요? 주말에 해요. 출사가 뭐예요? 삽가능. 삽가능. 저 등산 진짜 취미에 했어요. 등산 좋다니까요. 진짜 지금 저는 브라질에 등산하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연마다 연애 한 번씩 하죠. 진짜 아니 진짜 힘든데 주말 진짜 기분 좋아요. 정상 어디 왔어요? 어디? 후쿠산. 대박. 와, 이건 제 하이피 오디션 다 진짜. 아, 저 SM. 대박. 아, 너무 풍성했네.